오늘의 뉴스9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가 공무원 피살을 알고도 실종자 발견 시 돌려보내달라는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최고위 간부 8명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려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정부 차원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장 용태론에 임기가 한 달 남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합의대로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1박 2일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은 일종의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14년 동안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내년부터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비상 속에 학생 반발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170mm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